우리 증시의 방향성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지점 윤여민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오늘 시장은 좀 상승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제도 우리 시장이 그래도 좀 견조한 모습을 보였고요. 또 뉴욕에서도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예, 맞습니다. 일단 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0.9% 가까이 좀 상승을 하면서 3,240선을 좀 회복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6월 이후에 4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9일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소식에 좀 1% 넘게 하락한 부분을 어느 정도 만회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뉴욕 증시 같은 경우 3대 지수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좀 통화정책 보고서 등을 통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좀 표현하는 것도 중요 하나라고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러셀 2000 지수가 좀 많이 급등을 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높아진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좀 한 2원 정도 내려가면서 사실 4거래일 만에 좀 하락 전환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다 중국이 15개월 만에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0.5% 정도 인하하면서 위험선호 심리를 회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시에 외국인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이 조금씩은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동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위험 자산의 선호 심리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장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한 네 가지 정도가 좀 이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최근에 좀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뭐 실적 시즌을 앞두고 피크아웃이라는 좀 논란이 약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실적 장세가 좀 정점을 찍고 꺾일 수 있다는 현상은 이제 피크아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승폭을 좀 확대하기보다는 매물 소화 과정이 좀 진행되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별 이제 종목별 순환매가 좀 빠르게 진행되는 등 약간 관망세가 짙어지는 경향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다만 저는 이제 이러한 좀 변동성 있고 좀 관망세가 짙은 이제 장세에서 좀 어느 정도 비중 확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가 좀 투자 심리 위축이라든지 이로 인해 좀 외환 시장 변동성 확대, 수급 악화 등의 좀 악순환이 고리가 좀 형성되었는데요. 결국 이제 어제부터 조금씩 살아나면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 이제 방향성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찾아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코로나 국면이 좀 진정되는 좀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에서 좀 그와 관련된 방향성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많이 사라진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MSCI 코리아 기준 봤을 때 퍼가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이 지금 1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작년 11월 좀 코스피가 2,500선 횡보하던 당시와 좀 상당히 유사한 좀 밸류에이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상당히 싸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실적과 관련돼서 삼성전자, LG전자가 좀 2분기 양호한 실적을 좀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불확실성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하락 마감하는 좀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미 이제 2분기에 대한 부분은 이미 시장의 기대감이 좀 이미 높아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2분기 후 실적보다는 이제 3분기와 그 이후의 실적, 뭐 내년까지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 3분기, 그다음 4분기, 내년까지 실적 개선이 얼마나 개선되느냐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제 2분기 대비 3분기 영업 컨센서스가 높은 업종이 이제 뭐 IT, 하드웨어, 뭐 반도체, 미디어 교육 정도가 되지 않을까 좀 싶은데요. 일단 최근에도 테이퍼링 관련된 뭐 얘기가 좀 살짝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테이퍼링 시점이 좀 다가올수록 10년물 금리 추이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 이에 따라서 좀 성장주에 대한 로테이션도 한번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 아닐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